92년생. 모든 일사가 힘들고 지쳐 있고 몸도 별로 좋지도 않다 보니 또 새롭게 일은 시작해야 되고 내 몸은 따라주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 내 스스로가 감추려고 해요. 근데 감추지 마시고 자취도 감추지 말고 그걸 한번 부딪혀 보세요.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움직이고 또 많은 사람한테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. 이번에는 이번 달은 구설수가 딸다 보니 모든 일이 매사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구설이 따라와요. 그러니까 이번 달은 조금 조심하시고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오세요. 당당하게. 그러면 그 일은 잊혀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힘들지만 조금은 용기를 갖고 움직여 보십시오. 80년생. 내가 외롭다고 아무한테나 내 마음을 주지 마세요.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. 특히 연인관계에는 그걸 이용을 해서 금전 가지고도 내가 손해볼 일이 있고 또 내가 귀문을 닫다 보니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게 남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좋고요.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내 마음을 열어놓지 말고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. 그래야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일이 있고 손해도 덜 볼 일이 있습니다. 68년생. 생각지도 않게 큰 금전이 들어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 사람은 하다 보니 어느새 내 생활 패턴이 방탕 아닌 방탄으로 빠지고요. 또 도박을 할 일도 생깁니다. 왜? 생각지 않은 금전이 내 손에 쥐게 되어 있어서. 그러니 그러실 때는 그냥 이것도 보지 말고 저것도 보지 말고 그런 눈먼 돈이 들어온다면 땅이나 사세요. 그래도 땅을 가지고 계시다면 노년까지는 그 땅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 가지고 힘 안 들고 그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받는 형국으로 살아가시면 되고요. 특히 좋은 인연이 들어오시면서 그럴 일이 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자중 천천히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. 56년생 모든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 자꾸 실수가 들어오시는데요. 상대편한테 말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것도 조심하시고 뜻하지 않게 내가 이거 말 한마디 내 행동하는 거 가지고 관제수가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하는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